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질문하는 거예요. 많이 사라졌죠. 이런 공백이 진짜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데 이게 못 하니까 진짜 삶을 좀 잃어버린 기분? 전통춤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는 창작춤까지 모든 다채로운 장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 처음 이제 첫 공연이기도 하고 관객 여러분이 또 지켜본다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모두 시름에 빠져 있고 도민들께서 좌절감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위안과 그런 희망과 그런 것들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위안의 공연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국악기는 자연의 악기로 되어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밖을 많이 못 나갔지만은 그런 음악 정도를 이렇게 또 보거나 들으신다라고 하면은 좀 마음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워진 느낌들이 다소나마 좀 위안을 주지 않을까.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곡들은 다 정통성을 강조한 아주 매력적인 곡들이에요. 아, 이게 지금 전라북도의 것이구나, 전주의 것이구나 이렇게 자부심 느끼시면서 이게 이제 TV로 나가지만 이렇게 좀 기운을 좀 많이 가지십사 이렇게. 심부름 말하는 참 잘하는. 아니 네가 나가서 그 사람한테 다른 말까지 다 했으니 그 사람이 관리가 있어. 이왕이면 관객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데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좀 더 힘을 내서 함께 파이팅 하자는 의미로 춘향전 중에 어사상복막이라는 단막극을 준비했는데요. 장모하고 사위하고 밀당하는 그런 포인트를 조금 주의 깊게 보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우리 국악은 우리나라의 음악입니다. 우리 대중음악이니까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이전에 가졌던 열정들이 다시 불타올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민들은 더욱 강해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는 바라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이 국악을 통해서 마음의 힐링도 느끼시고 또 안정도 찾으시고 또 마음만은 또 따뜻함을 잊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얼쑤 우리 가락 특집 당신이 전북입니다. 진행을 맡은 박현영, 한다은입니다. 네, 희망찬 신축년 소의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속에서
불안, 위기라는 단어들로 한 해를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희망, 극복이라는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건 바로 우리 소리, 국악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무려 4주간 얼쑤 우리가락 특집 당신이 전북입니다와 함께 할 텐데요. 앞서 보신 영상처럼 전라북 도립국악원 소속 관현악단, 무용단, 창극단 각자 개성 넘치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 도립국악원이라 하면 전통예술의 본향, 전라북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저와 현영 씨도 전라북 도립국악원 창극단 단원으로서 네.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응원이 될 수 있는 좋은 무대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이 전라북 도립국악원 예술단 단원들이 오랜만에 무대에 서게 되는데요. 네.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모두가 땀 흘려가며 연습했거든요. 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전통악기들의 완벽한 협주, 관현악단의 무대부터 인생의 봄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무용단의 화려한 몸짓, 그리고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창극단의 무대까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 무대에 서면 관객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새롭게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더 나은 공연을 꾸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텅 빈 객석, 거기서 오는 적막감,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적응하기가 쭉 힘들지 않을까요? 무관객 공연에 적응해서도 안 되겠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객석 가득 관객을 모셔놓고 공연할 날이 오리라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나마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지금 이 시기가 잘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순서는요, 이 몸치도 꿈틀거리게 만드는 아름다운 몸짓, 무용단의 춤의 약동 무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시대의 마지막 낭만주의자로 불리는 원로 한국 무용가 고 최연 명무의 기본 동작을 군무용식으로 재조명한 작품입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 특유의 멋과 풍류 정신이 춤동작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채연 명무께서는 이 판소리도 꽤 하셨다고 해요. 이 만능 재주꾼 고채연 명무의 독창적인 춤을 이렇게라도 후배들이 되새겨준다면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독한 춤꾼으로도 불렸던 고채연 명무의 작품을 색다르게 재현한 전라북 도립국악원 무용단 춤의 악동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창극단의 무대입니다. 민요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무대에 직접 오르는 단영 씨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는요. 아리랑 연곡과 동백타령을 감상하실 텐데요. 아리랑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잖아요.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아리랑도 지역마다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아리랑 연곡에서는 본조 아리랑, 전주 아리랑, 진도 아리랑 이렇게 지역별 아리랑을 묶어서 소리하고요. 선남 선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동백꽃에 비유한 동백타령까지 이어집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흥겨운 리듬에 맞춰서 우리 소리의 멋에 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어깨가 많이 무겁잖아요. 네. 가장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죠. 또 자식이기도 하고 조직의 일원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학생으로 짊어진 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내려놓고 흥 하나만 장착한 채 리듬에 몸을 맡겨보세요.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전라북 도립국악원 창극단이 꾸미는 무대 민요 아리랑 연곡 동백타령입니다. 넘어간다 청천.
부르는 사람의 흥이 TV를 뚫고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져서 어깨를 들썩들썩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신명나는 우리 소리와 함께하면 건강한 정신이 깃들어 얼굴 나이도 더 젊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현영 씨의 무대가 이어질 예정이죠? 네, 창극단의 7명의 남자 소리꾼이 준비를 했습니다. 수군가 중 고고천변입니다. 고고천변, 어떤 대목인지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이 판소리 수군가에서 토끼 간을 구하러 별주부가 육지로 처음 나오게 되죠. 네. 거기서 마주한 이 세상의 경치를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바다와 산,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떠올리면서 힐링할 수 있겠네요. 전라북 도립국악원 창극단의 남성 소리꾼들이 꾸미는 무대입니다. 고고천변 함께 감상하시죠. 그때요, 별주부가 수정 문밖 썩 나서서 사방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경치가 산이 좋던 것이었다. 고고천변이로 상무동실도 깃도 양봉은 찬일한 기울 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촌 계집고 해양봉 구름이 떴구나도
제 영혼을 바친 무대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현영 씨에게서 사대부의 품위가 느껴지는 경쾌한 창법이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이 곡은 특히 1930년대에서 40년대 소리꾼들이 많이 부른 애창곡 중 하나라면서요? 네, 그래서 그런지 시대에 따라서 단가, 가사, 잡가, 민요 등 다양한 장르로 발전한 곡이기도 합니다. 이 수군가에서는 빠질 수 없는 눈대목이기도 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무대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관현악단이 꾸미는 민요협주곡 아리랑과 희망가입니다. 네, 아까 단영씨를 비롯해 창극단이 꾸미는 지역별 특색이 있는 아리랑을 소리꾼들의 목소리로 감상하셨다면요. 이번에는 악기로 감상하는 아리랑, 그리고 아리랑 못지않게 유명한 노래죠. 희망가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희망가를 듣는다고 하니 왠지 모르게 좋은 기운을 얻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네,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 아리랑으로 응원의 힘 얻어가시고 희망가로 희망까지 싹 피우는 무대가 되리라 자신합니다. 전라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꾸미는 민요협주곡 아리랑 희망가 감상하겠습니다.
바라기라 슬디슬디라 바라기가 난데 바라기가 난데 운경 세제는 웬 모르겠다 구야 부모가 부디로 온다 바라기라 슬디슬디라
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나의 뿌리가 되는 가족들을 찾아서 위로를 얻곤 하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당면했다면 우리 민족 음악의 뿌리인 우리 소리, 우리 멋을 즐기면서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소리를 듣고 힘을 얻는 것, 우리 소리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는 것. 이 시간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꾸며졌다면 다음 주부터는 관현악단, 무용단, 창극단 순서대로 명품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기에 강했잖아요.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명품 공연과 함께 이길 수 있다는 좋은 기운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춤 보약처럼 내 마음과 몸을 치료해주는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 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